반갑습니다. 꼬기십니다. AMD 발열이 줄었다는데 내 노트북은 왜 이렇게 뜨겁죠? 오늘 야노두 성능은 적당히 챙기면서 시원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은 PC의 자원을 넉넉하게 가져갑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비하니 발열은 증가하죠. AMD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낮은 전력에서의 성능이 AMD의 장점인 만큼 오늘은 이 전성비를 활용해서 발열을 낮춰보려고 합니다. 터보 부스트를 끄면 체감 성능이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보 부스트를 끄지 않고 상한치를 조절해 줄 거예요. 발열 제어를 위해 적당한 성능으로 전력값을 조절하는 거 라이젠 컨트롤러를 통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TDP는 터보 부스트가 켜지지 않았을 때의 전력값이고 숏 부스트 TDP는 왼쪽 그래프의 2번에 해당되는 값으로 초반 부스트 클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롱 부스트 TDP는 그래프의 3번에 해당되는 값으로 후반 부스트 클럭을 의미합니다. 4번 온도 제어는 부스트 클럭을 차단해주는 온도를 개별로 설정을 해주는 값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값이에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꾸기시였습니다.